바톤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픽이에요. 야스 오그라스가. 그래서 담원 쪽에서 픽을 아주 네. 되게 서포트 돌아갔어. 딜이 그만큼 나오진 않거든요. 안정성도 엄청 그리고 그라가스 뒤를 잡히면 잘못하면 이제 그라가스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거 천궁의 검. 아 이게 비로소 불어버렸어요. 이거는 아까 바텀이 그나마 좀 DNK가 또 왔는데 캐니언도 집중했어. 캐니언이 많이 위험한데요. 네 캐니언 위험. 와 베네톤. 근데 지금 비너스가 빙 돌아서 이거 잘 따라가야겠네요. 담원 이건 끊었고 이거 또 비너스는 아래쪽 처형을 노리는 잡아야 되는데요. 아 먹고 싶어요 베릴 먹고 싶어요 먹. 어휴 경치. 그러니까 좀 애매해졌는데 무조건 이득 봐야 된다. 야스호인가요? 돌고 돌아서 야스호 봐야 돼요. 스카노 꼬리만 좀 보여줘야 돼. 뉴클리언 뉴클리언 술통? 야, 이거는 무조건 잡는다. 잡혔고 아티팩트 기다렸다. 이거 애매해요. 기다렸다. 애매해요. 뒤에 이게 순간이동 전멸 했어요. 전력을 미리 풀었습니다. 그 상황에 나를 지금 이렇게 프리파밍한 지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파워볼드 좀 먹을 수 있어요. 자 캐니언 캐니언 빠졌어요. 이게 연기가 좀 애매한데요. 결국 버텼죠. 이거 쇼메이커 존재감이 진짜 길게 싸우면 그리고 어쨌든 숫자 차이 나는데요? 그리고 너구리도 왔죠? 그래서 야라가스 야라가스의 파멸이 나왔습니다. 아티팩트는 빠졌고요. 그래서 이게 한이 입장에서 싸우지만 말라니까 상황인데 네? 한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이거? 아 한이 얘기할 때마다 트알이 울기 직전이에요. 아니 이게 엄청 높죠? 또 불렀죠? 아니 지금 자. 그럼 아티팩트라도 아티팩트가 붙는다. 예. 그렇네요. 아니 근데 한이가 그 1레벨 전멸 빠진 게 너무 커서 계속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네. 본인 잘못도 분명 있고 전 약간 그러니까 망했는데 이유가 붙게 됐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명예로운 망함이다? 그렇죠. 그런 의도인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인데 착취가 좀 세게 세죠? 너구리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대박인데요? 이거 레네톤까지 한이가 킬을 왜? 한이가 그리고 쇼메이커! 물론 이러고 나서 이제 이제는 좀 갑자기 쓸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비너스 잡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챔피언들이 카이사 통 아직 남아있어요? 애매한데요. 셀레브리티가 들어갈 공간이 지금 DNK 쪽으로 돌파가 되네요. 손방울 캐릭! 넘어갔죠. 못 넘어갔습니다. 묘한 위치를 지금 비너스 덩크 네. 금을 펼치는 스카노 레오나의 주력 딜러 이제 아티팩트 부르고 왜? 이렇게 세 명은 와야 어떻게든 견적이 나와. 이러면 바텀 미쳤다. 밀리죠 이렇게. 금을만 펼치다가 지금 우리가 또 그 전투에 대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담원이 페이스를 찾은 다음부터는 비너스 위치가 지금 너무 단단하긴 한데 여진 끝났고 스카노가 놓쳐가죠? 말라가죠. 베리 썸을 걸어요? 들어갔어. 한이 좀 잘 들어갔어요 방금. 레네폰 어떻게 막나요? 근데 근데 아티팩트도 담원 이 원딜이 없는 조합. 술통 와 배달 깔끔하고 보세요. 기가 막히네요. 베릴 이렇게 되면 바론 쳐도 안 이상하죠? 이건 그래서 뭐 당연히 한번 승부수 걸어야 돼요. 로우 한이 한이가 한이 한번 체력 한이 체력 한이 가 너무 멀어. 한이 와 배치기 대박.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 데미지. 와 지금 마무리 아티팩트가 조금 휘졌고 제이스 너무 떴어. 너무 떴어. 너무리가 애매해요. 와 로키. 그리고 담원이 수는 어쨌든 바텀밖에 없다는 거. 네네. 그래서 나머지 세 명이 나름 대처 수단이 있다고 한들 이게 끌려가요. 이거를 잡으면 그 전에 먼저 때리면 좋아요. 예. 네. 좋았어요. 눈에 쫙 가시거든요. 가시는 하나 뽑았어요. 예. 네. 어우 시원하죠. 되게 편하게 담이네요. 이거 탑까지 나가면 너무 힘들죠 이거. 진짜 너무 담이는데요? 대놓고! 로키, 레오나가 한번 먼저 열지 않을까요? 갈 데가 없어요! 안쪽으로! 너구리인데! 네. 근데 너구리가 어서화가 되네. 카이사가 오히려 너구리 진짜. 어서화 담원은 처음이지! 와! 하니? 그리고! 셀러브리티 탈출! 폭풍을 하고 있긴 한데. 길어요! 야스! 약간 비비면서 싸우고 있긴 하거든요.
구도가 좀 묘한데 지금 레네톤 그래도 할 수 있었거든요? 아티팩트가 일단 데려가긴 했고 그래서 위아래 진영 네?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 가면 이상하죠? 근데 살았죠? 네, 진영이 바뀌었는데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롱키 옥택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지금 못 가게 끌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못 가게 끌었어요 노래는 위아래인데 한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넥서스가 가능했죠? 시계!